2014년을 빛낸 스타 박형식 씨 축하드립니다. 야, 탕 소감 대신 애교 표정 앙. 네. 착한 심성에 하늘도 감동했습니다. 뜻밖의 곳에서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옵니다. 언제 네 집에서 나 같은 거 인정해준 적 있었어? 내 진심 같은 걸 알아준 적 있었냐고. 서러웠어요. 2014년 방영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. 주말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활약 중인 박형식 씨 덕분에 다양한 세대의 팬들이 생긴. 물오른 연기력으로 주연 배우의 입지를 굳힌 서인국 박형식 씨. 박형식 씨는 이 작품으로 그해 연말 신인상을 받으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. 한번 받을 수 있는 상이고, 그리고 제 평생 살면서 40% 넘는 시청률의 드라마를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냥 정말... 웃어요. 그냥 웃어요. 네. 네, 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시에 그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. 오빠하던 이때 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씁쓸해하는 한 남자. 아, 남재현 씨는 그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. 누굴 택하실 건가요? 해봉이 오빠. 아유, 보는 제가 더 안타까웠어요. 오, 아쉽지 않으셨어요, 좀? 저 아쉽긴 한데. 네. 그래도 일단 형식이 형이 그만큼 이렇게 잘했으니까. 아, 형식이 좀... 형이에요? 네, 형이에요. 형이 그만큼 잘했으니까 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축하하고. 하지만 서울이만큼은 뺏기지 않으려고. 네가 근데 왜 가족끼리 왜 이래서 풋풋한 상간 로맨스를 펼친 이 세 사람. 하지만 서광준 씨 결국 서울이를 뺏기고 말았는데요. 형식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형식이 형. 뭐 끝나기 전엔 끝나지 않은 거라고 들었어요. 아직 드라마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 방심하지 마세요. 남주영 박형식 하나 둘 셋. 박형식.